예, 안녕하세요. 농구와 리뷰어 마스석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농구화 고르는 법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농구화 리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나에게는 어떤 신발이 맞냐는 질문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 또한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농구화를 찾는 여정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나에게 맞는 농구화를 찾는 법을 정확히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맞는 농구화를 산다는 건 정말 많은 신발을 신어봐야 되고 그런 신발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좀 알게 되는 건데 신데렐라의 어떤 구두를 찾는 것만큼 빡센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농구화 리뷰를 하면서 여러 신발들을 신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나에게 맞는 신발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알려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는 얘기일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신발을 고를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농구화를 찾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거의 1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사이즈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디자인 요소를 더 먼저 보기 때문에 이제 내 발에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부분의 볼러들은 발볼이 넓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나오는 나이키 농구화들은 EP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발볼이 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길이보다 발볼에 맞추니까 농구화의 전반적인 어떤 길이감이 좀 길어지고, 더군다나 요즘 농구화들은 발목이 높지 않고 낮은 농구화들 나오다 보니까 뭐 힐슬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단점들이 발생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신어야 되기 때문에 발볼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농구화라고 얘기를 백날 해봐야 내가 크게 신으면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농구화라고 얘기해도 내 발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농구화의 어떤 장점을 굉장히 더 100%, 12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농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이즈 미스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농구화의 어떤 기능이 내 발에 맞추기보다는 이미 벌써 신었을 때 아 별로네? 이런 느낌들이 사이즈 오류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굉장히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 결론은 뭐냐면 나이키 농구화는 EP 버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EP 버전이 발볼이 좀 더 넓게 나오니까 EP 버전의 신발을 좀 신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어쨌든 이 발볼을 좀 늘려서라도 길이감에 좀 많이 맞추는 스타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볼이 많이 넓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다스나 제가 가끔 리뷰할 때 발볼이 넓은 신발들이 있어요. 나이키로 따지면 지금 원테이크 같은 애들이 발볼이 넓거든요. 발등도 높고. 어쨌든 이런 신발들을 신으셔야 된다는 거죠. 좀 아쉽긴 하죠. 왜? 나도 이쁜 거 신고 싶지? 나도 이쁜 거 신고 싶어.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는데. 근데 뭐 그런 걸 제가 말리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을 먼저 고른 다음에 발이 안 맞아서 사이즈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둔다면 그만큼 제 기능에 대한 신발을 못 신으니까 사이즈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즈 좀 잘 맞춰서 신으시면 대부분의 신발들을 굉장히 좋게 더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꼭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주로 뛰는 코트의 컨디션을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외 코트, 요즘 흙바닥이 잘 없지만 아 라떼는 말이야 다 흙바닥이었어. 예, 그래서 그런 흙바닥이라든가 우레탄에서 뛰시는 분들과 당연히 실내 코트에서 많이 뛰시는 분들의 어떤 농구화를 고르는 폭이 달라지겠죠. 일단 야외 코트에서 쓰시는 분들은 뭐 먼지가 잘 먹는다, 그리고 약간 미끄럽다, 좋다를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외 코트는 그때그때마다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웃솔이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녀석을 좀 먼저 선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EP 버전의 아이들은 XDR이라는 요즘에 아웃솔이 많이 나와요. XDR 아웃솔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코팅되면 약간 미끄럽다고 해도 야외 코트에서 몇 번 신다 보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좋은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건 아 야외 코트 할 때는 이런 아웃솔을 갖고 있는 농구화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카이리 로우2입니다. 카이리 로우2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웃솔 지금 보이시죠? 그냥 단단하게 생겼어. 이런 애들 타이어처럼 약간 요런 아이들, 그러니까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들은 아웃솔이 좀 날카롭고 촘촘한 아이들을 좀 많이 쓰는 반면에 야외 코트에서는 조금 뭉글뭉글 하더라도 이렇게 좀 타이어 같은 느낌의 아웃솔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약간 찰고무 같은 느낌들, 예, 조금 올드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오래 사용하시기도 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뭐 돌이 끼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도 좀 좋은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야외 코트에서 뛰는지 실내 코트에서 뛰는지를 정확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많이 뛰는지, 어떤 컨디션의 코트에서 많이 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야외 코트에서는 클리어솔이라는 이런 녀석들이 먼지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야외 코트에서 굉장히 취약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리뷰에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야외 코트에서 많이 뛰는데 이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클리어 솔에다가 막 아웃솔도 얇고 막 이래. 사면 되지. 돈 많으면 사서 신으면 되지. 근데 사서 신으면 분명 후회합니다. 예. 엄청 미끄럽고 아웃솔이 빨리 파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외 코트에서 많이 뛴다면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물론 내 마음에 들어서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를 드는 걸 사는 게 맞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데 조금 더 신발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 플레이 성향을 굉장히 좀 날카롭게 자기를 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제 몇 번 포지션에서 주로 어떤 플레이들을 좋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저한테 농구화 질문 때 이런 얘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나는 1번을 데릭 로즈처럼 돌파를 하고 커리처럼 슛을 쏘다가 레딕처럼 점퍼도 쏘고 근데 갑자기 점프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빅맨 자리도 본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신발을 추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그냥 슬리퍼 신고 농구해도 돼. 네가 짱이니까. 예. 그래서 네가 짱이라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을 잡아서 이제 하이 포스트에서 약간 이렇게 좀 원투 스텝을 딱 밟아가지고 미들 점퍼 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앞줌이 풍성한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독 앞줌이 풍성한 농구화를 좀 약간 극찬도 하고 그러는 게 제 플레이 성향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느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딱 문득 떠오르는 건 요즘에 따지면 KD14 앞에 더블 스택 줌 그리고 점프맨 2020도 앞에 굉장히 주미어가 크게 들어가 있으면서 반응성이 좋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을 선호하고 얘네들을 많이 신고 실제로 플레이를 합니다. 포스트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많이 신고 플레이를 해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신발을 고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가드 포지션이고 내가 1번이다. 나 돌파를 많이 해야 돼. 이러신 분들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접지겠죠. 접지는 항상 어떤 거와 동반하냐면 지상고가 낮아야 됩니다. 예. 접지가 좋은데 지상고가 높으면 치고 들어갈 때 분명히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와 함께 동선에서 보는 거. 접지, 니골, 예. 지상고입니다. 이걸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비 신발을 뭐 되게 극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접지가 좋으면서 지상고가 낮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는 아웃리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로 막 스텝을 많이 밟고 막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잘 치는데 아웃리버가 없고 지상고가 높으면 다 뻔하지 않습니까? 발목 그냥 딱! 그냥 발목 바로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원활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돈이 많아서 디자인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걸 사면 좋지만 어쨌든 내 플레이 성향에 이런 식으로 맞게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빅맨 포지션이다. 난 좀 체중이 많이 나가. 아무래도 골밑은 발을 밟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발목이 당연히 하이처럼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쿠션보다는 물렁한 쿠션. 그래서 르브론이 좀 지상고가 높지만 그런 분들에게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요즘 나오는 신발 중에는 좀 비싸지만 르브론 그래피티 같은 경우 보시면 쿠션도 좋고 발목도 잘 잡아줘요. 예전 같으면 뭐 로지팔, 프로바운스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발목이 높으니까 센터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을 했던 농구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점프를 많이 뛰는지 그리고 점프를 많이 뛸 때 난 체중이 나가서 좀 물렁한 걸 좋아하고 단단한 걸 좋아하는지 이런 어떤 플레이 성향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하여튼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농구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점프 쏘는 사람은 앞줌 그 다음에 뭐 돌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낮은 포지션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사실 이제 제가 농구화 리뷰를 하고 저도 농구를 실적으로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확실히 이제 물렁한 쿠션들을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쿠션이 뭐 무릎에 더 좋네 안 좋네 물렁한 쿠션이 무릎에 좋네 안 좋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렁한 쿠션이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발력보다는 물렁한 쿠션을 좋아하니까 내가 나이가 좀 있는 볼러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물렁한 쿠션 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조금 더 롱런 하시는 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또 젊은 친구들 피지컬 좋다고 제가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피지컬 좋은 친구들은 빵빵 뛰어야 돼요. 근데 쿠션이 물렁하면 반발력이 당연히 그만큼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아웃리거와 지상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겠지만 단단한 쿠션, 뭐 지금 커리 같은 애들 예.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조던 34가 좀 물렁하긴 해도 좀 탄탄한 편에 속해요. 그런 아이들
반발력이 좀 많이 좋은 아이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쉬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피팅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드 포지션은 발목을 감싸주는, 복숭아뼈를 감싸주는 실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착감이 좋은 녀석을 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빅맨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굳이고 거기를 엄청 감싸주는 것보다는 쿠션감이 많은 녀석들이 좋겠죠. 발목에 쿠션감 많은 녀석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플레이하는데 좋은 농구화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구화 리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이미 리뷰했던 것들도 질문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농구화 리뷰란이 있고, 제가 또 나름대로 유튜브 시작한지를 정식으로 시작한지 1년 좀 넘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계속 리뷰가 있고, 뭐 또 그 전에 리뷰들은 제가 또 말씀드린 람보슈터 블로그에 가시면 농구화 리뷰가 옛날 것부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약 나름대로 디테일들을 좀 더 설명을 많이 했고,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어쩔 때 얘기 못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또 찍음으로써 저도 여러분들께 앞으로 리뷰할 때 어떤 포지션에 좀 더 많이 어울리고, 어디 정확히 이제 아웃리거, 뭐 지상고, 쿠션, 무게, 뭐 발목의 어떤 피팅감, 발목의 쿠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신발을 좀 오래 신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짧게는 뭐 일주일, 2주일밖에 못 신고 리뷰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할 때도 좀 많이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운동화를 샀을 때 한두 번 신어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 발에 잘 안 맞냐고 방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신발을 신어보면 내 발에 길들여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볼이 뭐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부분들, 발목이 좀 약간 좀 불편하거나 이런 아이들도 사용하다 보면 서로 길이 들여지면서 내 발에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신발을 좀 오래 신어보시고 내 발에 좀 맞추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좋게 신으실 수 있으니까 끈기를 가지시고 좀 이렇게 사랑해 가면서 농구화를 신으면 내 발에 잘 맞는 농구화를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상을 준비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하여튼 한 번쯤 신발을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 파악하셔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농구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농구 리뷰 마스터기였고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농구화 찾는 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